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얼마 전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연기 소식에 선수들의 실망감도 컸을 텐데요. 하지만 선수들은 흔들림 없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관역을 향한 날카로운 눈빛. 어느덧 보는 이마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지난 20일 시작된 2022 전국장애인 양궁종별대회 현장입니다. 지난 22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는 2023년 국가대표 2차 선발전으로 함께 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10개 시도 16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어느 때보다 높은 집중력을 선보이며 국가대표를 향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늘 평소대로 연습했던 대로 하려고 뭐 준비해왔던 대로 이제 나오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합 때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나이와 상관없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선수들은 국가대표를 향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연기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또 하지만 또 그런 것 때문에 뭐 다른 대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계속 연습에만 다들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회 현장을 함께한 대한장애인양궁협회 이경렬 회장은 항저우 대회가 열리는 순간까지 철저한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내년으로 시간이 많이 번 만큼 더 실력 향상에 집중해갖고 메달을 많이 딸 수 있게끔 지금 선수와 지도자들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 금빛 관역을 향한 선수들의 땀방울에 모두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